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우 씨와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여유가 되어 이제 이렇게 강철 같은 것도 여유가 되고 이제 벨트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미 이렇게 쌓였고 좋아요. 좋아요. 와우.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바로 건너뛰어가지고 이제 빨간색 벨트 쓰면 되는 거고 그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거고요. 도중에 이거 그냥 뛰어 넘어버렸죠. 도중에 도중 기본 벨트 이거에서 뭐였지? 15속도짜리 이거 이건 그냥 건너뛰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까지 도면 이제 기본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기본 딱 끝난 거고 이제 빨간색 벨트로 해가지고 이제 대량화를 해야 되는데 똑같죠? 똑같은데 이거는 빨간색 벨트, 이거는 기본 벨트예요. 기초 속도가 거의 4배 차이입니다. 4배예요. 4배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거의 가득 차서 내려오는데 여기는 보세요. 널널하죠? 정말 널널하죠? 이게 벨트의 속도입니다. 여기도 다 틀려져요. 여기도 이제 이것도 이제 벨트 다 바꿔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다 체인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어 체인지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완전히 전부 다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두 번째 과학팩에서 이제 계속 이제 다 모든 것들이 이제 막 여기 있는 모든 것들 있죠? 진짜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빠른 트위키도 해야 되고 빠른 트위키도 이제 가능하죠? 이것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 그냥 다 하시면 돼요. 우선 3단계 가지 마시고 여기서 할수 있는 뭐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것들은 죄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2단계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아요. 굳이 3단계 막 올라가려고 빨리 하시려고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건설 로봇도 하면 좋잖아요. 건설 로봇 한번 가볼까요? 빠른 트윗기 놓고, 그 다음에 건설 로봇도 있으면 좋으니까, 재밌으니까요. 건설 로봇으로 한번 테크 타고 가볼까요? 그래서 이제 기차 라인 할 때도 건설 로봇으로 이제 할 거기 때문에 물류로봇 말고요. 물류로봇 지금 있어봤자 못 쓰죠. 저 파랑색 상자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야, 건설 로봇 어디 있어, 이 자식아? 건설 로봇 이 자식들아. 건설 로봇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거 쭉 진행해서 건설 로봇 만들고 하셔도 되고요. 실버 여기다가 건설 로봇 딱 놓고 찍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찍고 이거 가고 이런 식으로 건설 로봇 라인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어차피 실리콘도 해야 되고 실리콘 웨이퍼도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플라스틱도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그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라인 타고 가면 됩니다. 이제 정리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정리된 거고 이제 굳이 이것을 없애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서 지금 이제 이걸 바꿔줘요.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더 빠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여기다가 이제 반대편에다가 더 놓아주셔도, 되고, 하나, 여섯 개 정도 만들어서, 셋, 여섯 개 정도 만들면 되겠죠? 여덟 개 가자. 여덟 개 만드시면 되고. 네, 그러면은, 이제 전기도 됐고 해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한게 뭐냐면은, 이제 제대로 된 이제 그걸 가야 돼요. 기차를 가도 돼요. 메가베이스를 이제 진행을 해도 되는데, 기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벨트, 물류, 기차, 정거장도 가능하고요. 이것도 가능하고, 기본 회로 철판, 철막대기, 강철판 다 되고, 이건 뭐 손으로 비벼도 될 정도로 많고 아니면은 만들어도 되고 이걸 이제 좀더 해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어도 되고요. 탄소까지 다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긴 하는데 이게 많이 나와요. 이걸 바꾸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되고 밑으로 내리셔도 되긴 하는데 우선은 이렇게 놓고 야 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하나로 충분히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2초당 5개씩 나오니까. 2초당 5개. 어? 아니네? 1초당 5개네? 1대1이구나. 1대1로 만들면 되지 그럼. 오케이. 1대1로 만들면 되죠. 이게 쭉 녹아가면서 1대1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넘기면서 넘기고 해가지고 우선 필요 없으니까 우선 이 정도만 있어도 되니까요. 이렇게 놓고 자 그러면은 기차를 이제 할 건데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기차 라인을 하나 둘 이렇게 하면서 밑으로 해가지고 기차 라인을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립지도 많이 있어야 되고 매립지는 이제 많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여기서부터 이제 매립지로 해가지고 대규모 기차 메가베이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 메가베이스의 시작은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걸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제대로 만들 거예요. 막 3차 4차 이제 계속 이제 변환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은 여기 동그란 거에서 끝나지만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면 4차까지 나와요. 경제 시스템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실리콘 그런 거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 있죠. 화학적.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열정제까지 해가지고 동그란 거 다음에 삼각형이에요. 사피라이트 덩어리랑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것이 마지막 가게 되면은 사피라이트 삼각형이 타원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밑에 보시면은 광물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거 정제를 하셔야 돼요. 이것까지 가셔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라인을 이거를 크게 해가지고 많이 해야 되고 저 미네랄 슬러지가 이걸 이제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제작 보시면은 현재로서는 광재 이걸로 하면 안 되죠. 이건 진짜 이걸로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도 모르니까요. 저도 진짜 거의 한 2년 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지금 그걸 보면서 지금 옛날 기억 되살리면서 이제 다 해가고 있긴 한데요. 수정 슬러리 세라믹으로 하게 되면은 35가 나오네요. 세라믹으로 하면은 그쵸? 이런 거 온천수랑 해도 미네랄 슬러지가 나오는구나. 온천수로 목탄 필터를 하게 되면은 미네랄 슬러지가 나온다고? 레알? 온천수 염화리튬 갈조류로 해가지고 염화리튬을 만들고 염화리튬으로 해가지고 온천수를 만든다? 10초잖아요? 10초라는 거죠? 이게 간단한 방법이긴 해요. 그냥 갈조류 만들고 갈조류로 리튬 만들고 염화리튬으로 온천수를 만들고 그 온천수를 이용해서 옥탑 필터해가지고 미네랄 슬러지 나오는 거 이게 간단한 시스템이긴 한데 이게 회색이면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킬이 없다 기술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이 없다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렇게 녹색이나 빨간색 이렇게 해야 기술이 있는 거고 이게 지금 기술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이거예요. 이거 광재나 수정 슬러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제대로 이번 시간에 만들고 이제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크게 만들고 이제 기차 우선 벨 이거부터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돌, 철, 강철 돌, 철, 강철
어우. 어우, 얘 기덕. 기덕구요. 돌, 철, 강철 넣고. 돌, 철, 강철. 벨트, 이거 철도는 많이 있어야 되니까 대량화를 해야 돼요. 대량화 해야 되고, 돌. 이건 뭐 손으로 비벼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초록색. 주석이랑 종이. 현재 제 종이가 없네요. 종이를 제가 다 없애버려가지고. 종이 제작 보시면은 셀룰로스, 알긴산 이렇게 가지고 만들어야 되네. 예전 방법대로 해야 되네요. 갈조류, 목재. 갈조류 해가지고 알긴산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나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두 번째 아쿠 2 놓고 갈조류 놓고 염수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아, 여기 지나가기 힘들어서. 그다음 이쪽 놓고요. 그 다음에 염수는 여기 있으니까요. 넘어오시고 이쪽은 점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염수 이쪽으로 들어가고 갈조류 나오고 나무 나오고 알긴산 나오고. 야, 니들은 이제 니들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무조건 조립기계. 조립기계를 이제 쓰고 알긴산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어요. 잠깐만. 제작. 조립기계로 만들고. 조립기계로 만들고. 조립기계로 만들고. 조립기계로 만들고. 오케이. 다 되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알긴산인가? 알긴산 맞죠? 여기는 셀룰로스 목재로 만드니까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목재 만들고 탕, 탕. 종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종이 만드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 만들고요. 그다음 이쪽에다 놓고 종이 만드시면은 종이 만들어지고. 이제 기차 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규모 만드시면은 됐죠. 됐습니다. 들어와서 종이 만들어지면 이제 회로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죠. 이거 이 종이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주석, 주석도 있어야 되고. 오케이. 와, 다 끝났다. 금방 끝나죠? 금방 끝나죠? 근데 좀 이제 좀 기다려보죠. 이것도 지금 놓고 넣으시면은 됐죠. 이게 하나로 양쪽 커버가 다니까 놓으시면은. 오, 나이스. 양쪽 커버 안 되나? 초당 3개, 초당 4개 커버 안 되는구나. 여기다 하나 더 넣어야 되네요.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하나 더 넣으시면은 커버가 됩니다. 놓고 놓고 놓으시면은 됩니다. 양쪽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커버가 제대로 될 거예요. 나이스. 자, 좋아요. 됐고 조금씩 이렇게 확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다 되죠. 이것도 만들 수 있고 손으로 이제 다 비빌 수가 있습니다. 벨트만, 이 철도만, 철도는 이제 손으로 비빈다라는 게 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놓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 두 개 해가지고 만드시면은 되고, 여기다가 빰빰빰 철도 하나 놓으시면 되는데, 0.5초당 철막대가 하나, 0.5초당 철막대가 하나, 철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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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초당 두 개. 그러면 양쪽으로 하나씩 가능하죠? 0.5초당 하나면은, 여기는 0.5초당 두 개니까 양쪽으로 만들면 더 빨리 만들 수가 있고요. 아하, 긴팔로. 아, 이거는 긴팔로 하면 안 되는데. 야, 넘어가. 해가지고 통통통 통통통통. 그다음에 여기다가도, 아, 여기 두 개 바꿔야 되는데. 아, 이게 우선 여기다 이제 긴팔 놓고 놓으시면은 끝. 빠져. 이게 지금 두 개씩 나오니까, 두 개씩 나오니까 이렇게 놓으시면은 되고요. 놓아주시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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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요. 잘 되죠? 철도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이렇게 놓으시면 양쪽으로 철도가 쭉 생길 거고, 우선은 이 정도에서 멈추죠. 나머지는 손으로 비벼도 되니까. 손으로 비비면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손으로 비비는 걸로 하고, 됐습니다. 이제 철도까지 끝났고, 오케이, 종이도 끝났고, 이제 다 비비기 가능해지고, 끝났으면은 우선 이거, 이것도 이제 손으로 비비는 거 하면 되기 때문에 놓고요. 다 됐으면은 다시 한번 또 기술 건설 로봇 해야 되니까, 건설 로봇도 이제 다 같이 해가지고 할 생각이 있거든요. 오, 연구 이거 해야죠. 이것도 해야 됩니다. 오, 마침 잘 나오네. 황처리도 되고. 해야 될 것들이에요, 전부 다. 우선 여기까지만 또 하고, 기술 업그레이드 하고요. 자, 그러면은 대망의 기차 라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멀리 깊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죠. 매립지가 정말, 매립지 한번 싹 수거해볼까요? 오, 여기 3,000개? 3,000개? 오케이. 야, 엔진 말고. 야, 갖고 와, 엔진도. 엔진 나쁘지 않아. 매립지. 매립지. 여기도, 와, 많이 쌓였다. 기차로 해가지고 이것까지 제대로 할 생각이기 때문에요. 아, 우선 이거 제대로 한번 진짜. 아, 필포미도 해야 되나? 필포미. 필포미도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서는 포탑을 해야 되나? 필포미가 모드가 뭐냐면요, 누르는 순간 제 차, 여기 인벤토리에 총알 이렇게 있잖아요? 총알 이렇게 있을 때, 지금은 설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총알이 들어가요. 와우. 정말 편리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포탑을 깔고 제가 다시 아, 터져도 돼요. 터져도 됩니다. 뭐 다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좋아요. 물류로봇이 터지는 것보다 포탑 터지는 게 훨씬
훨씬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 쉽죠? 이런 것도 뭐 소형이기 때문에 필품이 모드를 깔아야 돼 있다. 필 FILL 숫자 4에다가 아마 영어로 미 ME 그 모드가 있어요. 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한번 그거 해야 되겠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해가지고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다 이제 기차 시스템을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매립지가 많이 나와요. 빠르게 하면은 광천수보다 매립지가 이제 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뽑아내야 되고요. 매립지가 어딘가 또 있을 텐데 없니? 매립지가 없네. 가져오시면 되고요. 이걸로도 부족하죠.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이제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고, 대량화를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매립지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기차 라인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여기다가 원형 기차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원형 기차. 그 다음에 벌써 많아졌죠? 여기서부터 이제 기차 하나씩 만들어 보죠. 어떻게 했지? 갑자기 또 기차 라인 또 손으로 그리려니까 또 한참 또 고민되는데? 잠깐만, 여기서부터 이제 기차 라인이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차 라인 이렇게 갈 거니까요. 없애가면서 이쪽 만들게 되면은 여기를 없애도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만들고 철구리 라인이 완성이 되면은 이제 이쪽 없애버리고 이렇게 쭉 진행을 할 거니까 여기서 우선 원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였나? 여기였나? 여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언밸런스한데? 그쵸, 이거 아닌데? 하나 더 내려야 되나? 저도 모르겠어요. 할 때마다 매번 헷갈려가지고. 여기서 보면 하나 더 내려야 되나? 이랬나? 이거였나? 이거였나 본데요? 이거 맞죠? 이거네요. 보셨죠 여러분 다? 제가 하는 거 보셨죠? 제가 하는 거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안 맞으면은 만들고, 여기도 안 맞겠죠? 가고 가면은 이게 원형이다. 맞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쉽죠? 여기서 하나 잡고 그냥 원형 만드시고 가운데다 하나 놓고 여기서 두 칸 띄웠어요. 두 칸 띄우고 놓고 여기도 두 칸 띄우고 놓고 해가지고 양쪽 방향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거 원형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 들어가는 곳. 자,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고, 이제 철도 신호랑 연속 신호가 있습니다. 아셨죠? 철도 신호랑 연속 신호가 있는데 우선은 저는 들어가는 입구를 이쪽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없으면은 어디가 들어가는 입구인지가 몰라요. 여기다 이걸 놓게 돼. 그쵸? 어디다 놓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게 들어가는 입구가 되고 나오는 입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사항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으면서 여기다가 보시면은 들어가는 입구가 됩니다. 이제 하나를 놓게 되면은 정해지게 돼요. 아셨죠? 여기를 들어가는 입구.
그러면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면은 여기는 당연히 나가는 입구가 되는 거예요. 화살표 보세요. 나가는 입구는 이걸 놓는 거예요. 철도 연속 신호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반대편은 뭐죠? 나가는 신호가 되는 거죠. 반대편이니까. 그렇죠? 여기가 들어가는 신호면은 이쪽은 당연히 나가는 신호가 돼요. 이쪽이 다 똑같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인식 자체가 안 돼버려요. 여기 지금 전체가 지금 녹색 선으로 하나의 지금 라인 선이 됐기 때문에 이어져 있는 거예요. 다 이 녹색 선으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놔봐야 여기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선로 자체가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그럼 이제 이쪽이 들어가는 입구면은 당연히 이쪽은 나가는 입구가 되겠죠. 그렇죠. 나가는 입구 이렇게 돌아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이쪽도 어떻게 나가는 입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나가는 입구니까 당연히 반대쪽은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도 당연히 지금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당연히 보시죠. 화살표 얘가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다 없애버려. 또 우선은 이해하셨죠? 반대편이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기본 베이스 기차 선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사이에다가 전부 다 이 연속 신호를 놓는 겁니다.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사이도 전부 다 연속 신호를 이렇게 놓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사이사이 여기 사이사이 이렇게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남았죠. 가운데도 오른쪽 이렇게 다 놓아주시면은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간단하죠? 어렵나요? 간단하죠? 간단하다고 생각해주세요. 간단하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여기 안이 세분화가 돼요. 이 선로들이 다 세분화가 되죠. 그쵸? 이 세분화가 되기 때문에 안에다가 연속 신호를 놓는 이유가 이거를 전부 다 이걸로 끊어버리면은 다 각자 개별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안쪽에 기차들이 막 서로 지들끼리 꼬입니다. 엔진 자동화 해야 되겠구나. 아, 엔진을 자동화를 해야 되겠네. 엔진 자동화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철 강철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만들어도 돼요. 여기서 철 강철 만드셔도 되고 여기다가 엔진 그 다음에 톱니 그 다음에 파이프. 야, 그거 아니야. 파이프 만드시면 되고요. 이들은 긴팔. 이들은 긴팔. 철 라인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긴팔 오고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얘도 많이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한 이 정도만 우선 만드시면 되고 됐죠? 됐습니다. 상관없고 그 다음에 조금만 가져가 볼까요? 기차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기차 입구를 왜 이렇게 했는지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매번 설명드리고 있는 그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뭐 이유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긴 걸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전 보통 7개 가거든요.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만 할까? 다섯만 해도 충분히. 아니 아니다. 뭐 기차 라인 모두 하면은 하나 더 가. 한 번 더 가자. 다섯. 필폼이 모두부터 가져와야 되겠다. 저는 빨리.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립지가
아이, 너무 길다. 이게 하나. 거의 그럼 밑에까지도 둘, 셋. 아, 미안해. 벌떡 일어서지 마. 에이. 에이. 벌떡 쓰면 어떡해. 이렇게 놓고. 큰가요? 여섯 개만 할까? 재볼까요? 여섯 개만 해도 되려나? 아, 좁은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거 하자니,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이 가운데 있죠? 직선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가운데 맞춰서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더더더더더더더. 더더더더더. 그다음 이거 좀더 대량화. 여기서 대량화 할까? 아, 이것도 기본으로 철판이니까, 아이. 대량화까지 거 해버려. 기본회로 철판이니까 여기서 이제 탁, 탁, 점프. 그다음에 여기다가 기본회로 철판, 기본회로 철판 하나씩 놓아주시고 이거 해주시면 되고 통통 통통 상자 하나씩 놓아주시고. 한, 세 칸씩. 세 칸씩 해가지고. 만들어주시면 이것도 끝. 간단하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만들어지죠? 오케이, 만들어져요. 오케이, 나이스. 다 만들어집니다. 이제, 퉁. 더 있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이거 하나로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야, 마이 미스테이크. 마이 미스테이크. 너가 나와. 너가 나오고 지금 놓고 이렇게 나오고 하나 둘셋넷네 개만 갑시다. 네개 엔진 Your engine start 탁탁 놓아주시고 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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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똥똥똥똥똥 끝났습니다. 여기다가 긴팔을 놓고 이렇게 놓으시면은 끝. 됐습니다. 그럼 이제 더 많은 엔진이 되겠죠? 이렇게 많이 나오면 되고 묶어 놓으면 되고요. 하나보다 4개가 낫죠. 오케이, 이렇게 놓고. 아, 이거를 41개씩 벌써. 와우, 벌써 41개. 나이스. 어느 정도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할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스몰인데 더 대량화를 하려면은 한칸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네? 은근 괜찮네? 괜찮죠? 한, 뭐이 정도도 괜찮긴 하다. 은근 높네. 아, 너희, 그쵸?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해줄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놓고,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매립지? 아나이의 젠장. 여기서 이제, 아,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기차 설명드리느라고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매립지와의 싸움이고 이제 매립지 많이 모아 놓아야 될것 같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번 이제 이거를 정말 대량화 할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대량화 해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이제 매립지로 다 끝내버릴 거기 때문에. 오케이. 오색가루 다 없애버리고 매립지로 해가지고 매립지에 매립지를 위한 뭐 매립지에 의한 뭐 그렇게 할 거니까
여기다 빼고 여기다가 하나 더 딱 만드시면은 우후와 멋있죠? 끝! 끝!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매립지를 쭉 내려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필포미 해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내려오면 되니까 딱 놓고 여기다가 필포미 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필 F-I-L 필포미 이거 하나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도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다시 재로딩을 하시면은 총알이 이렇게 가운데 인벤토리에 있고 포탑으로 해가지고 이게 설치를 하는 순간 포탑의 총알이 자동으로 딱 들어갑니다. 좀 전엔 안 그랬죠? 모드를 깔기 전까지는 제가 또 총알 들어가지고 Z키 눌러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막 다 이렇게 Z키 눌러가면서 눌러온 상태에서 막 이렇게 막 넣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다이렉트로 그냥 들어간다라는 거. 이제 보세요. 여기다가 정말 편해요. 여기다 놓고 두루루룽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저희 지금 포탑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수가 적어서 이 포탑이 많으면은 여기다 막 너르르르르르르 깔아버리면은 얘네들 그냥 녹여버립니다. 그냥 막 순식간에 빵 녹여버려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총알도 많이 만들어 놓고 포탑도 한 20개? 20개면 많다. 20개는 있어야 돼요. 20개 있고 하면은 너르르르르 돌려버려요. 다 돌려놔 해놓으면은 사방에서 다다다다다 써가지고 다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거 양쪽 모서리 다 만들고 추기는 좀 오래 걸리긴 해요. 근데 이거 기차까지는 다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다 연결하고 이렇게 네 군데 깔끔하게 완료가 됐고 이제 여기다가 필포미 해가지고 포탑 15개 있죠.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려. 그러면은 금방 되죠? 부상 많이 안 당하고 빨리 처리할 수가 있어요. 뚜루루루루. 끝. 간단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쭉 연결을 하세요. 이거는요. 위아래가 맞아야 돼요. 위아래가 서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다 철도 신호로 놓으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간격을 좀 잡고 하시는 게 좋아요. 먼저 여기 가운데 찍까요? 찍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를 또 찍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찍고 그 다음에 위아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위아래가 같아야 됩니다. 왼쪽 오른쪽이 같으면 안 돼요. 왜? 서로 연결해서 이제 지을 거기 때문에 그쵸? 생각해 보세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맞닿을 거고 그러면은 이쪽 라인이랑 이쪽 라인이랑 맞닿게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가 서로 똑같이 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쭉쭉쭉쭉 연결하시면 되고 됐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에다가 하나 통통 그 다음에 양쪽 사이드에다가 통통 그럼 여기도 놓고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제 이쪽으로 옮기시면은 똑같아지는 거죠. 오 여기서 이제 또 해야 되는 방식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 안에다가 기차 정거장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은 필요한 구간에다가 만드느냐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뭘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의 사항이고 어떻게 할까요? 그게 거기서 이제 문제예요. 미리 여기다가 전부 다 안에다 정거장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면은 편하긴 해요. 편하긴 합니다. 아니면은 제가 했던 것처럼 이쪽 라인에다가 반절해가지고 정거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것도 재료 가져오게 해가지고 대량으로 만드는 그쵸? 이제 그런 방식도 하면 좋고요.
근데 이 스티블러 엔젤 밥스모드는 가져오는 재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뭔가 이런 거 만들 때 재료를 많이 요구치를 않습니다. 많아봐야 4개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굳이 그 수많은 정거장들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거장을 만들고 시작을 해볼까요? 여기서 이게 가요. 그냥 가면 알아서 꺾어져서 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각을 잡았으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정도에서 그냥 와요. 올라와. 이렇게 45도 각도로 알아서 옵니다. 여기다가 이 기차 시스템은 놓지 말고 놔줘도 되긴 하는데 그것까진 하지 말고 여기 이렇게까지만 놓으시면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놓고 이렇게 놓고요. 그러면 이제 됐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부터 줌해요. 여기 놓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빼요. 이제 가운데 하나만 있으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놓고 이거 빼도 되고 여기서 이제 깔끔하게 잠깐만. 오케이. 깔끔하게 왜 여기 놓고 왜안 맞지? 잠깐 안 맞는데? 그쪽 안 맞죠? 안 맞아요. 큰일 납니다. 뭔가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들 막 답답해요. 아, 저거 아니잖아 하면서 답답해합니다. 이건가요? 이거죠?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놓고 그쵸, 이거예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이거 빼고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또 가지고 올라가요. 어차피 밑에랑 위에랑 같으니까 가지고 올라와서 놓으시면은 이제 이거 빼고 그럼 이제 됐죠? 이제 양쪽도 똑같이 놔주시면 되긴 하는데 벨트가 없네요. 벨트, 아니, 철도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훙훙훙훙. 이제 여기도 어차피 이 선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없애고. 여기 안 맞죠? 안 맞죠? 왜안 맞느냐? 저쪽이랑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안 맞는 이유가 이쪽이랑 틀리기 때문에요. 대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쪽 라인 와시면 이거죠, 이거 없애고 여기서 다시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랑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왔을 때 보세요. 맞죠? 딱 맞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거 없애버리고 이제 깔끔해졌죠? 깔끔. 자, 이거를 이제 여기 안에다가 또 로봇보트를 놔야 돼요. 로봇보트 놔가지고 이제 저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 바닥 만드는 것까지 해가지고 로봇들로 그냥 싹다 만들어버리게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는데 여기서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싹다 끌고 올라와서 이거 저장할 때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맞게 떨어지게끔 딱 설치를 하신 다음에 타일까지. 지금 C블럭이기 때문에 타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일까지 해가지고 딱 만드시면은 이렇게 이 부분. 이 부분은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아시죠?
그 부분 지금 원래 바닥. 원래 바닥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이런 부분 있으면 제가 이제 손으로 가가지고 직접 비벼주든가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그리드에 맞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맞추시고 이게 128인가? 아, 128이 아니네? 164? 168? 168이네요. 여기가 맞춰야 돼요. 여기다 맞추고 여기다가 168 맞추고 잠깐만. 그리드 위치를 이게 12였나? 14? 1, 2, 3, 4, 5, 6, 7, 8, 9, 12, 16, 18. 그다음 밑에도 18. 이게 안 맞네? 이게 128이 아니고 148, 158, 148, 146, 146, 148. 야, sorry. 내뭐 눌렀냐? 오, 148, 149, 150인가? 150이네, 이번에는? 그쵸? 150이면은 여기도 150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대적인 이제 그리드로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맞추는 법도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걸 여섯 개로 만들어서 했을 때이 기준은 150, 150, 18, 18이에요. 이 18, 18은 여기 간격을 벌린 겁니다. 여기 간격. 그리고 이거는 이 그리드 안에 이 그리드를 맞춘 거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붙일 때, 귀찮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먼저, 여기다 하나를 놓고, Shift를 누르세요. Shift를 이게 맞춘 상태에서, Shift를 딱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꾹 누르고 있어요. 계속.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딱 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넘어갑니다. 이렇게 칸칸씩 이렇게 딱 칸칸씩 딱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지금 바닥 매립지가 지금 딱 그리드 된 겁니다. 지금 보이시죠? 큰일 났다야. 된 거죠? 바닥이 먼저 깔려야 돼요. 바닥이 먼저 깔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철도를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드를 맞춰서 하기에 편한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절대적인 것은 뭐냐? 이 팩토리오 안에 X 좌표, Y 좌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격자가 있어요. 그 격자대로 맞춰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건설로봇 했네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버려요. 근데 상대적인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겹쳐놓은 상태에서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상대적인 대로 해가지고, Shift 꾹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맞춰놓은 그 녹색 그리드에 의해서 그 칸만큼 옮겨가게 돼요. 기준이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준을 여기다 맞춰놓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우선 끄도록 할게요. 컨트롤 Z를 누르면은 되돌리기가 됩니다. 취소. 그리드 설치해놨다는 게 취소가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여긴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이제 이쪽에다 해가지고, 다음에 이거 대량화를 놓고, 밑에다가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노가다 하고, 좀 기다린 다음에, 밑에다가 기차 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것들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 시스템 여기로 하나 더 내려가야 됩니다. 정말 길어요. 정말 길게 빼줘야 되기 때문에 철 라인 자체가 내려가야 되고 여기 저 하나 더 대량화를 해야 되니까요. 여기도 하나 더 아마
총 6칸 하나 둘 셋 넷 다 6칸은 철도 라인을 하는 걸로 끝내야 됩니다. 아셨죠? 아, 자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굿나잇.